안녕하세요. 미눔사 쏜살몽고 편집자 유상훈입니다.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책들을 ASMR로 소개하는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속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부커상 수상자 앨런 홀링허스트의 이방인의 아이입니다. 책이 두꺼워서 북처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너무 쓰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게이 작가인 앨런 홀링허스트의 이방인의 아이는 한평생 게이 문학을 집필해온 작가답게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작품은 이전에 부커상을 수상한 아름다움의 선이나 국내에 소개된 수영장 도서관과 다른 색채로 10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서 펼쳐지는 어떤 사랑과 진실과 거짓이 얽히고 설킨 복잡하면서도 되게 섬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니까 역시나 티타임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번 ASMR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입니다. 보통 영국 사람들이 아침에 마시는 차인 거죠. 생각보다 빨리 우러나서 다시 옮겨 담아 놓겠습니다. 됐다. 차는 이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아이는 1913년 유럽이 세계 1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장엔 가장 중요한 세실 밸런스와 그의 학교 친구인 조지 솔의 여동생인 다프네 솔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세실 밸런스는 굉장한 그 천재의 시인으로 칭송받던 당대의 유명한 기리나 같은 존재였었는데 되게 아싸 같은 삶을 살던 조지 솔이 카리스마 넘치는 그 세실 밸런스에 매료되어서 둘은 단번에 친구가 됩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요즘에 시멘틱 에러나 여러 가지 많은 BL 장르에서 보이는 묘한 로맨스로 엮여있는 관계인데요. 이런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조지솔은 세실 밸런스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방학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던 조지솔의 여동생 다프네 솔은 세실 밸런스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프네 솔은 모든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방명록을 받는데 거기에 세실 밸런스가 투 에이커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시 한 편을 써줍니다. 이것을 다프네는 자신에 대한 어떤 러브레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당히 둘의 관계를 밝힐 수 없던 세실이 조지에게 바치는 연시였던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세실 밸런스가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솔과 세실 밸런스의 어떤 관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그 시의 주인공이 누군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진실을 되찾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앨런 홀링허스트는 이 작품의 어떤 변천, 어떤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영국이란 사회에서 성소수자와 동성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취급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그 해방 속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승리가 있었는지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되게 강렬한 의지를 갖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아이에서 눈여겨볼 점은 긴긴 소설을 이끌어가는 정교한 스토리텔링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숨겨놓은 앨런 홀링허스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 봤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게이 작가로서 어떤 게이 작품을 쓰고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작가로서 호모에로틱한 묘사를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번 이방인의 아이에서는 초기작들과 다르게 굉장히 좀 정제된 언어로 우아하게 표현한 대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지는 쑥스러운 듯 세실을 돌아다 봤다. 그리고 언제든 세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생각했다. 조지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세실의 아름답고 곧은 자세를 사랑했고 그 밖에도 대체로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아름답다는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하게 하는 그의 모든 면이 좋았다. 근육으로 부풀어 오르고 주근깨가 박힌 어깨, 힘줄이 울퉁불퉁하게 솟은 무릎, 한쪽으로 고르게 자란 검은 체모, 여름철 모기에 물린 뒤로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져가는 팔과 목의 어두운 흠집, 멍한 시선으로 뒹굴뒹굴하는 조지 위로 세실이 올라가서 몸으로 누르는 동안 조지는 장난삼아 사지를 실룩거렸다.
돌연 세실의 머리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헐떡이는 조지의 얼굴 위로 쏟아져 흘러내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사이 벌써 차가 준비된 것 같아서 티타임을 간단히 가져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습니다. 홍차의 친구 쿠키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속의 여섯 번째 시간은 앨런 홀링허스트의 이방인의 아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아이라는 거의 900페이지라는 장엄한 작품을 한번 읽어보심으로써 장편소설의 어떤 매력과 긴 작품을 읽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